짧은 패스. 다시 한번 침투 패스 떨고 났습니다. 먼 거리에서 한 명 채쳐내고 그대로 때립니다. 골대를 때립니다.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. 자, 지금 신태혁 선수였는데 자, 네,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된 것 같아요. 네,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. 스코어 네. 1대 0입니다. 지금 그러고 대전 선수들은요, 박진호 주심에게 신재혁 선수가 경합을 했을 때 푸싱을 하면서 헤더를 시도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좀 어필을 했었고요. 자, 신재혁 선수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시즌 첫 번째 득점이 24라운드에 나왔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순간 일단은 신재혁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터져 나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. 네. 자, 조동건 선수가 여기서 한 명을 제쳐내고 강력한 오른발 한 바. 네. 그리고 심재혁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이게 약간 손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네. 큰 힘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진호 주심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. 자, 박유환 선수가 또 주심에게 또 밀었다라고 또 강력하게 어필을 한 차례 가져갔고 조동근 선수의 슈팅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차 심재혁 선수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양팀의 균형이 깨졌습니다. 결국에는